타임 송년 특집 명작 극장 극적 재미와 감동의 드라마 2007년 올해 좋은 방송으로 선정 드라마 전문 기자가 뽑은 2007년 최고의 드라마 탄탄한 원작과 배우들의 명연기 드라마 하얀 거탑 외과 정신력 교수님 B로제 외과 정신력 교수님 B로제 환자의 심장이 갑자기 멈춘 위급한 상황인데 200줄 슛 휴무소 연락해 오늘 시간까지 버틸 수 없을 겁니다 됐어 됐어 잘해도 되는 겁니까? 네, 손으로 직접 심장을 마사지하는 겁니다. 그건 아니죠. 근데 저건...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대피를 준비해. 장비를 켜서 지금 뭐하는 거야? 이봐, 장기수! 뭐? 그만 둬! 뭐? 장기수, 그만 둬! 준혁은 뛰어난 직관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환자를 살려낸다. 이 과장이 후임하나 기가 막히게 길러내셨네요. 예, 환자를 살려내서 다행입니다. 주안은 자만심에 가득 찬 준혁이 못마땅하기만 한데. 이들이 따르는 그런 가이드라인보다 우월할 거라고 생각하나? 장교수 가끔가다 지나치게 용감할 때가 있어. 준혁은 애인 희재에게서 주환이 자신에게서 등을 돌린 사실을 듣게 되고 괜찮아? 만지지 말고 해줄게 새끼 주환에 대한 배신감으로 분노한다 아, 다쳐. 궁지에 몰린 준혁은 장인을 찾아가 도움을 구하는데 저 인사드려 저 우리 의사회 회장님이시고 또 명인대학교 의대 총동창회장님이셔 장준혁입니다 오 교수님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제 친분으로. 주환 역시 세력을 구축하고 자신의 후임으로 해외파 의사 노민구 교수를 지지하는데. 이런 분이라면 내 후임으로 와도 손색이 없겠구나 했어요. 과찬이십니다. 아이고. 필사는 돈독한 친분이 있는 동창인 부원장 용기를 끌어들인다. 열심히 해. 이거 봐. 이왕 도와줄 거면. 반스 먹고 시원하게 좀 도와줘라. 에이, 알았어, 알았어. 아, 잘해보자. 고맙습니다. 3일 안에 뇌사 그러던 어느 날 다장기 동시 이식 수술을 해야 하는 환자가 들어오고. 네, 알겠습니다. 나타나기만 하면 정말 만나기 힘든 수술인데. 세 개의 장기를 그렇게 동시 이식한 케이스가 국내엔 없었죠. 외국의 경우도 못 본 것 같아요. 교수님, 떴습니다, 떴어요. 서산 브랜치, 뇌사도 떴답니다. 때마침 장기 기증자가 나타나고 응? 수술을 결정한다. 국내 최초니까 의학 전문 기자도 스탠바이 시켜놓고 일간지들하고 공중파 섭외해놓겠습니다. 이 과장님도 그 관련 전문가들 참관할 수 있도록 해주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수술 아무래도 장 교수랑 같이 하셔야죠. 네? 아, 네. 그래야 되겠죠. 장 교수, 라이브 서저리로 할 텐데 괜찮겠지? 물론이죠. 전 다 좋습니다. 주안은 이번 수술로 인해 자기 외과 과장 선거에서 준혁이 유리한 입지를 굳힐까 불안한데. 어머. 그래. 아니, 장기가 부족한 적은 많지만 의사가 없어서 걱정하게 될 줄이야. 이 시간 점점 가는데 참 큰일이네. 아, 그 방법이 있었네요. 예? 아까 보셨던 노민국 교수 말입니다. 외과의론 누구 못지않게 실력을 갖춘 의사지 않습니까? 준혁을 견제하려는 주안의 계략으로 노민국 교수가 주안을 대신해 수술실에 들어가게 되고 숨막히는 긴장 속에 수술은 시작된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라 생각하는 두 사람 사이에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데. 장 교수님, 저는 임상에서 250명의 환자에게 덕트무코산을 소장에 붙였는데 리키지가 된 경우는 0.7%에 불과했습니다. 비록 저는 교수님보다 케이스 숫자는 적지만 121명의 환자에게 시행한 덩킨 주식으로 소장의 최장액이 생 경우는 0.3%였습니다. 이래도 안 되겠습니까?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이때 장 교수, 노민국 교수는 날 대신해서 수술실에 들어가신 거야. 실력은 내가 보장하고 존 호킨스가 보장하는 거니까 의심하지 마. 그럼 실례잖아. 그리고 분명히 말해두는데 이 수술의 책임자는 어디까지나 나야. 수술은 여기서 내가 통제를 하겠네. 이주환은 교묘히 노민국 교수에게 힘을 실어주고 노민국이 수술 주도권을 잡은 채 수술은 진행된다. 됐습니다. 이제 수술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췌장, 간, 신장 쪽에 배관들 다 확인했고요. 이제 배를 닫아도 될 것 같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나고 노민국이 경쟁에서 승리한 듯한데. 근데? 아직 수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췌장과 소장을 문합한 무예 배관이 미세하게 탁합니다. 제가 보기엔 정상인 것 같은데요. 췌장 문합은 완벽했습니다. 거제 피 좀 묻혀줘봐. 준혁은 췌장액이 센다고 확신하고. 아, 장 교수, 이 무슨 망신을 당하려고? 한샘은 정말 끝장하냐? 췌장액이 센다면 거제의 모든 피가 순식간에 사라질 겁니다. 피 정도는 간단히 녹여서 사라지게 만듭니다. 거제의 피를 묻히고 결과를 기다리는데 결국 췌장액이 새는 것이 확인된다. 췌장을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정말이죠. 와, 진짜 장 교수의 승리인데요. 대단하네요. 네, 대단해. 장준혁, 역시 장준혁 교수야. 이만하면 자기 외과 과장으로 손색이 없지 않습니까? 네, 판단이 좋았습니다. 환자를 살렸네요. 이 과장님, 제자 하나는 잘 길러내셨네요.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큰 건 아니고요. 어머. 나 공명정대하게 치러줄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엄정하게 감독 관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준혁을 못마땅해하는 오경환 교수가 선거위원장에 선출되자 불안한 준혁은 오 교수와 친분이 있는 도영을 찾아가는데. 오경환 교수님하고 자리 한번 만들어줘. 아, 안 그래도 선거위원장 되셨다는 얘기 들었다. 너야말로 비겁한 방관자야. 그래, 네 말 다 맞고 다 옳아. 하지만 너도 나중에 내 입장 되면 태어날 수 있을 것 같아? 장 선생, 양심까지 속여가면서 과장되지 말자. 추해 보여. 맞아요. 뭐? 추해? 뭐가 주해? 내 밥 내가 찾아 먹겠다는데 뭐가 주해? 이거 놓고 얘기해, 집이야. 너처럼 형제들 모두 줄줄이 의사인 놈들은 몰라.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두고 봐. 네 도움 없이도 난 과장이 될 거고 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내 손으로 살려낼 테니까. 제대로 질러야지. 질근 거 해봐야 실속도 없고 빼도 받고 못하게 입에다 콱 넣어줘야지. 검은 돈으로 선거 투표자들을 매수하고 결국 준혁은 외과 과장에 선출된다. 네, 다들 고맙다. 고맙고. 과장님. 이주환 과장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물러난다.
방사선과에선 최장. 그러던 어느 날 도영은 준혁에게 췌장암이 의심되는 환자를 의뢰하는데. 이런 음영은 꼭 췌장암을 의심해야 돼. 원래 커져 있는 것과는 달라 초기 췌장암이 확실해. 암세포의 폐 전이를 의심하는 도영은 준혁을 찾아가고. 자주 아프니까 이번 주에 바로 하지 뭐. 혹시 모르니까 수술하기 전에 폐생검부터 해보는 게 어때? 결핵 알았다잖아. 뭐하러 환자 가슴에 긴 바늘을 찔러서. 그래도 해봐. 확실하게 하는 게 좋잖아. 내가 틀렸다는 거야? 그런 뜻 아니잖아. 해. 환자한테 내가 잘 얘기할 테니까. 어? 알았다 알았어. 수고. 준혁은 단지 폐결핵의 흔적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판단에 조금도 의심이 없는데. 내일 수술 잡아. 저 과장님, 내과에서 전과하면서 폐생검을 하라고. 폐생검? 담당의로서 염 선생 생각은 어떤데? 저도 앞으로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도록 해. 만약이란 말은 진단에 자신 없는 의사나 하는 거야. 이름만 의사면 뭐해? 죄송합니다. 그리고 가슴 사진에 있는 음영은 폐결핵의 옛 병수야. 수고하셨습니다. 왠지 불안하죠? 예. 하지만 수술 후 환자는 이상 증세를 보이며 상태가 악화되고. 숨쉬기가 힘들대요. 당황한 동일은 국제외과학회로 떠나는 준혁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권순일 환자 잠깐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명인대학병원 외과에 계속 남고 싶지 않아? 준혁은 동일의 부탁을 무시하며 차갑게 돌아선다. 너무했죠. 준혁은 국제외과학회장 부인의 수술을 집도하게 되고 세계적으로 실력을 인정받으며 명성을 떨친다. 그 시각 환자는 고통 속에 결국 목숨을 잃게 되고. 졌다 졌어. 알았어, 병원에 연락해서 처치할게. 됐지? 이미 늦었다. 준혁은 자신의 판단에 불안함을 느끼며 힘들었던 지난 시절을 떠올리는데. 다녀오겠습니다. 야, 잠 좀 자자. 치열한 경쟁 속에 과장까지 된 준혁은 어렵게 일궈낸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순 없는데. 죄송했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장준혁 선생님, 해도 해도 너무하는군요. 내가 누구한테 진심을 듣고 싶은지 모르세요? 알죠. 책임감 느낍니다. 저희 의구원들의 결례가 다 제 불찰이죠. 그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 아니요, 제가 이 친구가 좀 실력이 없는 친구가 아닌데 불강력적인 상황을 겪다 보니 당황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 점은 양해해 주십시오. 어떻게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내가 나가죠. 준혁은 유가족에게 형식적인 인사치레만 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너 정말 그렇게밖에 못해? 그만해라. 저 사람들이 바라는 건 돈도 아니고 너하고 싸워서 이기고 싶다는 것도 아니야. 위로고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야. 너 이 문제 나올 때마다 계속 그 소리 하는데 내가 잘못했던 근거 있어? 증거 있냐고. 뭐? 난 외과 수장이지 보호자가 아니야. 여긴 사회구 조직이야. 함께할 수 없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낭떠러지 앞이란 말이야. 내가 일일이 다 끌어당겨줄 수는 없는 거야. 네가 뭘 알아? 도영은 오로지 권력과 욕심만을 쫓아 비인간적인 행동을 하는 준혁을 보며 크게 실망한다. 합의를 하려던 유가족은 증인으로 나선 도영을 보고 본격적인 소송을 결심하는데. 어떻게? 폐생검만 하라고 권유했더니 그러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했습니까? 아니요. 수술하기 전날
폐생검을 권유했던 염동일 선생의 의견이 묵살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장 과장을 찾아가 확인했는데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내용은 사실입니까? 제 기억에 없는 얘기입니다. 어머, 또 딴 얘기하는 거 맞잖아요. 이미 준혁에게 회유당한 동일은 거짓 증언을 하고. 그럼 최도영 교수에게 의견이 묵살당했다고 얘기했던 엘리베이터는 기억하시겠죠? 과장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는데 제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그런 기억 없습니다. 최 교수님께서 뭘 오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염 선생님, 그때 나 피하려다가. 반장님! 조용히 해. 증인끼리는 대화를 삼가주세요. 어떡해. 거짓 증언을 하는 거죠. 어머, 어떡해. 아, 진짜. 제가 직접 보호자를 만나 폐사진을 보면서 여쭤봤었죠. 환자분이 폐결에 가르신 적이 있냐고. 그건 흔적이라고 했잖아요. 저기 최 교수님도 같이 들었어요. 최 교수가 환자나 보호자가 검사 결과 때문에 예민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췌장암 진단을 했더니 많이 놀라셨어요. 가슴 사진에 결핵 가른 흔적이 보여져요. 그냥 흔적이니까 뭐 크게 신경 쓸 건 아니고. 문제는 췌장에. 그리고 나서 폐전이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려는데 최 교수가 조심해달라는 듯한 신호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췌장 수술부터 하고 폐생검을 할 생각이었으니까 일단 안심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폐결핵 옛 병수라고 했던 겁니다. 장준혁! 준혁 역시 끝까지 진실을 숨기며 당시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꿔 증언한다. 진행하겠습니다. 한편 거짓 증언을 한 동일은 의사로서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환자를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외과 수장으로서 도의적인 책임만은 느끼고 있습니다. 도의적인 책임만? 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죠? 말뜻도 알려드려야 합니까? 그럼 피고는 망인의 죽면은 어떠한 잘못이나 책임이 없다는 뜻입니까? 굳이 대답을 원하신다면 그렇다는 말밖에 할 수 없겠네요. 거짓말. 동일은 계속되는 준혁의 거짓 증언에 분노하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저 사람은! 퇴정시키세요! 과장님이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다 했잖아요! 조용히 하세요! 많이 힘들었다는 거 알아. 내가 왜 모르겠어. 근데... 제발! 제발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전 과장님이 장난감이 아니에요! 어. 과장님이 손으로 움직이는 기계가 아니라고요! 동일의 결정적 증언으로 법정 분위기는 반전되고 대체 학생들을 왜 보도 따위가 재판하고 무슨 상관이라고.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보면 알겠죠. 회진 당시 상황이 적힌 참관 학부생의 리포트까지 발견되면서 결국 준혁은 패소하게 된다. 장난도 아니고 이 뭐야! 상고야! 상고야! 재소송을 준비하던 준혁은 수술 중 갑자기 쓰러지게 되고. 아니 그 활기 넘치는 사람이 담관암이라니. 일단 빨리 수술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준혁에게 병을 숨기고 단순 담석이라고만 둘러대는데. 홍 교수가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 확대 수술이 필요하다면. 수술 이주환 과장님한테 맡기는 게 어때? 농담하는 거야? 농담할 일 아니잖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잖아 네가. 왜 말이 안 돼? 외과 일을 손꼽히는 분이고 네가 더 잘 알잖아. 그 얘기가 아니잖아. 넌 지금 의사 장준혁이 아니라 환자일 뿐이야. 환자로서만 과장님을 생각해. 과장님 역시 너 환자로만 대하실 거야. 집도 바뀌어. 하실까? 내가 잘 말씀드려볼게. 이주환이 준혁의 수술을 하게 되지만 많이 커졌죠. 모든 장기에 전이된 암세포 때문에 더 이상 손을 쓰지 못하고 결국 수술을 포기하게 된다. 진짜요? 전이가 된 것 같군.
고통이 더해가자 준혁은 자신의 병에 대해 의심하고 말해. 내가 어떤 병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준비할 권리는 있는 거잖아. 내 몸인데. 나 먼저 해볼게. 쟤 남편은 어떻게 할 거야. 무엇보다 무서운 병인 거 아니까. 내 검사 결과하고 내 필름들 다 보여줘. 준혁은 결국 자신의 병을 알게 된다. 준혁은 자신에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인 수술실에서의 모습을 떠올리고 죽음을 준비하며 유언을 남긴다. 미약한 몸일지라도 의학 발전의 작은 밑거름으로 쓰일 수 있도록 부디 잘 걷어주시길 바랍니다. 제자 장준혁. 바로 송년 특집 드라마 하얀 거탑 속 옥의 티를 찾아라. 작은 부분에 옥의 티가 숨어있다. 시청자 여러분도 맞춰보세요. 나는 백화점 들었다 놨으면 집에 들어가죠. 그냥 왔어. 아빠한테 저녁 사달라고. 맛있는 거 사줘요? 오빠도 부를게. 네 남편 오늘 약속 있어. 아빠 어떻게 알아? 아, 나랑 만나기로 했으니까. 그럼 잘 됐네. 어디서 만났는데? 남자들끼리 일이니까 넌 들어가. 내가 조장할 생각이네. 뭐야? 왜 나만 빼? 남자들끼리 얘기라니까. 네가 남자야? 여자잖아. 과연 옥의 티는 무엇일까요? 우리 칵테일을 준비했는데 칵테일이 앞에 정말 핫소스, 간장, 식초, 겨자, 어머. 뭐 액젓. 예예. 혹시 못 맞추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에게 저희가 뭐 그냥 뭐 그렇게 이상하지도 않아요. 약간 이상한 액젓 같은 거 뭐 이런 거 조금. 그렇죠. 아, 우리 하나, 둘, 셋. 들어오자. 자, 장현 씨. 옷을 맨 처음에 한번 벗으셔. 그렇죠. 벗고 난 다음에 네. 그냥 옷을 와, 입었었어요. 와, 그래? 저도 같은 입었는데. 네. 입었어요. 저도 맞아요. 입었는데 또 입었어요. 나도 의상, 나도. 가자.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정답하면 버릴까? 옥의 티를 찾아라. 정답하면 공개합니다. 정한영이 입고 있는 옷을 주목하세요. 그렇죠. 이미 상의를 다 입었는데. 다 입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내가 도전할 생각이네요. 나오면서 나만 빼? 또 입고! 아니 이럴 수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미 입었던 옷을 다시 입고 있다. 옥의 티 발견. 하나, 하나 건네. 자, 자 여기부터 줄까요? 어, 이렇게 많이 넣어? 아니 너무 많아. 자, 잘했습니다. 방송을